소나무 같은 여자 손미선 의장입니다. 이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저희 자 공고이래요. 그래서 오늘은 웃겨보려고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이 창작이라 하는 이런 작품의 세계는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작품이잖아요. 오늘도 제 이름도 작품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구의 청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서 제가 공약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남구의 청년들을 만나본다. 제 공약 사항이 그렇습니다.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공약을 해서 또 청년들한테 관심도 많고 제 아이들의 또래인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청년들의 관심 사항이 뭔지 청년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부모도 엄청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도 많고 또 이런 갤러리에서 이런 작품 내 생애 첫 번째 전시회라는 작품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 빨리 가봐야 되겠다. 작품은 잘 모르지만 산을 모티브로 해서 작품 세계를 해놨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청년들하고 콜라보해서 할 수 있는 또 우리 역할이 의회에서도 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관심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. 음으로 양으로 표시는 잘 나지 않겠지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죠? 그래서 항상 관심 갖고 있고 뭔가 SOS를 날리면 도와주려고 노력 중입니다. 오늘 전시회 축하드리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예, 축하드립니다.